안녕하세요, 김밀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미리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은 알리오 올리오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제 방식을 공유하려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로만 만들 거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고 입맛에 맞게 바꿔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재료는 당연하게도 마늘입니다. 알리오 올리오는 재료가 빈약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재료의 질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입니다. 당연하게도 사용하는 마늘의 맛이나 향이 좋아야겠죠? 마늘은 이렇게 통마늘을 그때그때 까서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깐마늘은 그 향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늘과 더불어 알리오 올리오에 빼놓을 수 없는 페페론치노. 이제는 익숙한 재료가 되었죠. 그런데 저는 사실 건 페페론치노보다는 생고추를 사용하는 걸더 좋아합니다. 단순히 생 페페론치노가 아니더라도 홍고추를 사용한다면 생고추가 갖고 있는 향긋함과 가벼운 산미가 파스타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홍고추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당연하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지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파스타에 꽤나 큰 영향력을 갖는 재료입니다. 가열하면 산뜻한 향은 날아가지만 특유의 맛은 그대로 남거든요. 하나 부탁드릴 건 국내에서 OEM 생산된 제품, 그리고 퓨어 올리브유는 제발, 제발, 제발 쓰지 마세요. 그리고 천일염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소금은 천일염입니다. 즉, 바다소금이죠. 자체적으로 감칠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소금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슬리입니다. 파슬리가 필수 재료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 소량만을 사용함으로써 알리오 올리오의 부족한 풍미를 보충해 줄수 있습니다. 이외에 엔초비나 치즈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만 다른 재료를 넣을 때 마늘과 오일의 풍미를 가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마지막으로 주인공으로 쓰이는 재료들을 넣으면 주객 전도되니까 이를 꼭 피해주세요. 자, 이제 파스타를 삶을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냄비의 크기는 파스타가 충분히 잠길 만한 사이즈를 준비해주시고, 소금간을 해줍니다. 앞서 말했듯 천일염을 사용함으로써 자체적인 감칠맛이 면수에도 높기 때문에 파스타의 감칠맛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보통은 1%의 염도, 즉물 1리터당 10g 수준으로 맞추며 정확하게 계량해서 소금을 넣고 완전히 녹인 후 직접 드셔보신다면 아시겠지만 이는 절대 짜지 않은 정도입니다. 또한 면수의 소금은 파스타 자체에 간이 배이도록 만들어줌으로써 파스타 자체의 고소한 맛을 증폭시키고 나아가 밀가루 비린내를 없애며 파스타의 탄성에도 영향을 끼쳐 탄탄한 식감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면수의 활용은 재료가 적은 파스타일수록 그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점 명심하세요. 물이 끓는 동안 재료를 준비해 볼까요? 마늘은 껍질째로 보관해야 그 향이 온전하게 보존됩니다. 이는 단순히 이탈리아산 마늘이어서가 아닙니다. 냉장 유통되는 깐 마늘은 이미 그 향을 거의 잃어버렸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마늘의 껍질을 벗겨서 바로 사용한다면 한두 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늘에 가볍게 충격을 준 다음 꽁지를 따면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마늘 알이 커서 한 개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마늘의 심지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 저 역시 정확한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궁금하여서 이탈리아 웹사이트를 뒤져보았지만 사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소화 불량과는 관련이 크게 없다는 것이 최신 칼럼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관습적으로 제거해 왔다는 것인데 심지를 제거함으로써 실제로 얻는 효과는 지나치게 강한 마늘의 향을 줄이는 효과라는 겁니다. 어쩌면 한국인들에게는 이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기 위해선 절대로 제거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마늘 심지일 것입니다. 이 마늘은 수확 후 건조 과정을 통해 그 맛과 향이 더 강해지는데요. 이는 껍질째 보관할 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저는 마늘 알이 크기도 하고 향도 충분히 강해서 심지를 제거한 채 다실 겁니다. 알리오 올리오를 할때 많은 분들이 마늘을 슬라이스 합니다. 사실 마늘은 으깨고 다졌을 때그 향이 최대치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스한 마늘은 절대로 다진 마늘만큼의 향을 낼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렇게 소금 아주 소량과 함께 진이기면서 다져준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마늘 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슬라이스한 마늘은
다진 마늘의 향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걸. 다음은 홍고추입니다. 가볍게 슬라이스 해줍니다. 양은 취향껏 적당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파슬리는 너무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선 이탈리안 파슬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곱슬 파슬리를 사용해도 되고 없다면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 재료입니다. 파스타는 스파게티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알브론조 마크가 있는 구리 몰드를 통과시킨 파스타만 사용하세요. 파스타 표면에 미세한 흠이 있는지 여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좋은 파스타는 확실하게 그 값어치를 합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파스타는 야브루초에서 올라온 베리니 사이 제품이고 여기서도 500g당 3.9유로에 판매되는 고가의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초하이엔드급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중저가에서 충분히 좋은 품질의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 직접 먹어보고 입맛에 맞는 걸 사용하세요. 파스타는 기본적으로 봉투에 적힌 알덴테 기준 시간보다도 3, 4분 적게 삶아줍니다. 이후 팬에서 마무리하면서 소스 농도 그리고 소스가 파스타에 잘 배이게끔 해줄 거예요. 불을 중불로 맞춰주고 팬을 올리고 올리브유를 둘러줍니다.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끔. 이런 파스타에는 이탈리아 중북부 지방의 올리브유가 좋습니다. 맛과 향이 지나치게 강하지 않아서 이 파스타에 잘 어울리거든요. 고추를 먼저 넣어줍니다. 왜냐고요? 마늘을 거의 진뭉개가면서 다졌기 때문에 이 마늘과 동시에 넣으면 고추가 제대로 볶아지기도 전에 마늘이 타버릴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고추를 넣고 지글거리기 시작하면 가볍게만 볶아주세요. 그리고 마늘을 넣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마늘이 갈색이 날 때까지 볶아야 된다고 믿고 계시겠지만 마늘은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그 향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마늘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성분이 있어서 쉽게 캐러멜화 되는데 이 과정에서 향은 날아가 버리고 캐러멜화로 인한 단맛만 강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늘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단맛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을 넣고 잘 풀어준 다음 갈색 빛깔이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면수를 소량 넣어 더 이상의 조리를 강제로 멈춥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늘의 향을 최대한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은 중불 혹은 익숙치 않다면 약불로 볶아주세요. 색이 변하는 게 보이자마자 면수를 넣어줍니다. 면수를 넣자마자 수증기와 함께 강하게 마늘 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스파게티가 삶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스파게티를 팬으로 옮긴 후 불은 다시 중불로 올려줍니다. 이후 면수를 소량씩 추가하면서 졸이듯 파스타와 함께 익혀주면 됩니다. 면수는 상태를 봐가면서 소량씩 추가하고 팬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파스타만 뒤집어가면서 익혀주세요. 센 불로 조리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수분이 빠르게 증발할수록 부족분만큼 다른 수분이 보충될 것이고, 지속적인 증발을 통한 향의 상실과 더불어 다량의 수분은 맛을 희석시키게 되기 때문이죠. 팬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지속적으로 열에서 멀어질 경우 조리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파스타의 식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시죠? 이 정도의 세기로만 불을 유지해주세요. 지나치게 고온으로 조리시 파스타 겉면은 오버쿡, 속은 딱딱하게 남게 됩니다. 균일하지 못한 알덴테 파스타의 식감은 불쾌함만을 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파스타에서 나온 전분으로 소스가 적당하게 걸쭉해졌습니다. 이렇게 걸쭉해진 소스를 파스타에 잘 코팅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만테카레 과정을 통해 소스를 파스타에 흡착시켜줍니다. 생각보다 뻑뻑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면수를 조금 더 보충해 줄게요. 소스는 아직 조금 흥건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아직은 단순히 기름과 물이 뒤섞인 채 전분으로 살짝 걸쭉해진 상태일 뿐입니다. 불은 끄거나 아주 약한 불로 유지하고 소량의 올리브유를 넣습니다. 전체적인 기름과 물의 비율을 맞춰서 효과적으로 유화를 이루어주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신선한 올리브유의 향을 더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늘의 향이 뒤덮이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만 살짝 넣어줍니다. 다진 파슬리를 넣어주고 잘 흔들어줌으로써 스파게티가 기름과 물을 잘게 쪼개면서 섞이도록 도와줍니다. 동시에 공기와 접촉하면서 조금씩 공기를 포집하게 되고 소스는 휘핑한 크림처럼 변합니다. 이렇게 변한 소스는 파스타에 잘 묻게 되고 동시에 부드러운 크림과 같은 형태로 변하는 겁니다. 몇 번만 섞어주면 이렇게 끈적하게 변하게 됩니다. 완성입니다. 전분으로 인해 안정화된 소스는 쉽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뻑뻑하면 식으면서 떡지게 될수 있다는 것을 잘 염두해 두세요. 이렇게 완성한 알리오 올리오의 취향에 맞춰 치즈를 뿌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잘 유화시켜 완성한 소스는 스파게티를 한입 먹을 때마다 같이 딸려오면서 입안에서 진한 맛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파스타를 절반만 삶고 팬에서 5분, 6분 이상씩 조리하지는 마세요. 눈으로 보기엔 꾸덕하게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진 몰라도 전분 맛이 지나치게 강해져 텁텁하고 맛없는 파스타가 돼버리니까요. 이렇게 알리오 올리오를 완성했습니다. 만약 마늘의 향이 약하다면 여러 개 넣으세요.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기름과 물의 비율은 물이 조금 더 많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효과적으로 유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때요? 참 쉽지 않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